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입니다. 항상 강녕하십니까? 네, 계속 유의미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동 소식을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 소식이어서 들고 왔습니다.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과 계속 이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로켓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게 골란군 내에 아랍인을 타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그리고 그 아랍인들이 드루즈인으로 불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왜 이것도 국제적인 이슈가 될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벌어진 장소는 마즈달 샴스라는 곳입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지금 화살표 가리키고 있는 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밑에 서안지구가 있습니다. 그 서안지구 동쪽에는 요르단이죠. 그리고 그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여기랑 그 포함해서 그 부분, 이 부분이 레바논입니다. 네, 노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마즈달 샴스 빼고 이렇게 이 검은 국경선 위로 있는 노란색 있죠. 여기가 주로 레바논 남부 지역의 헤즈볼라가 보통 분포하는 곳이고요. 자, 거기서 마즈달 샴스가 멀지 않죠. 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골란권이 되겠습니다. 골란권 왼쪽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네, 여기 북동부에서 일어났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드루즈 마을 타격 소식인데요. 드루즈 설명도요.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내에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습니다. 골란권 내에 축구 운동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린이 두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에서 민간인 피해자 많겠죠. 더 있겠죠. 헤즈볼라 소행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까지 나서서 같이 비난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드루즈 마을 마즈달 샴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헤즈볼라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또 대가 치를 것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드루즈 마을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리더하고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드루즈는요, 유대인파가 아니거든요. 드루즈는요, 이것을 드루즈를 믿는 사람, 드루즈교가 있거든요. 드루즈교를 믿는 사람들이 드루즈인이고, 또 민족적으로도 드루즈인이라 부릅니다. 네,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랍인들인데, 네, 타냐후 총리 쪽은 이렇게 계속 연락을 네, 긴밀히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볼만하다는 거죠. 어린이가 10대로 가득했던 축구 운동장에 로켓이 떨어진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10대로 가득했던 당연히 뭐 계속 같이 놀고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그 와중에 로켓 떨어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에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공습 사이렌 소리를 들었지만 운동장에서 대피소를 가는 길목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는 길에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가는 길목에 떨어졌다.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레바논에서의 공격이라고 거의 사실화되고 있는데요. 골란공원에는요. 참고로 4만 명이 거주합니다. 4, 5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드루즈파입니다. 드루즈족이라고도 부르고 드루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나머지가 대부분 유대인 정착민이다. 정착촌 차리고 이제 있는 거죠. 드루즈족 이런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 파생된 아랍 소수 민족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걸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드루즈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싹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 세력 4명을 사살했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한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4명 중에 한 명은 헤즈볼라 소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게 있는데요. 이 표시한 것들은 아마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그 글에 대한 핵심 내용이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드루즈파 지금 내용은 기사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따로 정리했는 것이고요. 이따가 또 기사 내용 다시 나오겠습니다.
되게 아랍 사람들이고요. 이슬람에 속하는 것도 맞습니다. 드루즈파만 봤을 때 이스라엘 인구의 약2% 정도라고 하고요. 인구 분포도를 봤을 때 주로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랑 시리아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산간 지방이라든지 좀 그런데 그런 곳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뭐 레바논 일대, 레바논 남부 일대, 시리아 서부 근처 이런 데서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중앙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뭐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무튼 이스라엘은 북부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남부보다는 이스라엘 북부에 드루즈파 인구 밀도가 더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계속 거기 분포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으로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수니파랑 시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시아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 시아파도요, 그 종파가 많이 있는데 주로 주류파가 두개 있거든요. 물론 더 있긴 하지만은 두 개만 말씀드리면 12이만파랑 7이만파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좀더 정통, 좀더 주류는 12이만파인데요. 여기서 7이만파는 뭐냐? 이스마일파입니다. 두 개 같은 종류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7이만파 같은 경우는 다른 종파에 비해서 좀 신비적인 특징이 강하다 합니다. 뭔가 신비로운 현상이라든지 뭔가 신과의 접촉, 알라 신과의 그 직접적인 뭔가 마음의 접촉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스마엘파에서 또 분파가 된 존재라고 합니다. 네, 드루즈파가 보통 순니파, 시아파의 이슬람 종파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윤회랑 환생을 믿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좀 불교 용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것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요. 드루즈파 좀 특이한 게 다른 뭐 대중적인 사람도 윤회 환생한다 그런 거라기보다 드루즈 교를 믿는 이슬람 시아파 이스마일파 안에 있는 드루즈교 이 드루즈교를 믿는 드루즈파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배타적인 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그래갖고 지금도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 드루즈교를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드루즈교 사람들이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타 종교로 개종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영향이 있는 요인이 뭐냐 보면은 창시자 요인이 제일 크겠죠. 물론 크게 올라가면요, 무하마드가 가장 중요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아따라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부하라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매우 또 지혜의 산물인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이슬람 세계 내에서 11세기에는 같은 동시대 이슬람 세계는 슈아파가 다수인 슈아파를 믿는 파티마 왕조가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뭐 아라비아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 있죠. 물론 모로코를 제외하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최초의 시아파 국가가 파티마 왕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부하라에서 아따라지가 살았는데요. 그때 이 중앙아시아에는요, 이 이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 중국하고 교류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당나라, 900년 초반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10세기 초반까지 있었죠. 당나라도 영향을 줬거니와 그 전에 있었던 위진남북조라든지 그 밑에 있던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도 그랬을 수도 있겠죠. 동서 교류하면서 실크로드 통해 가지고 불교도 전파가 많이 됐을 겁니다. 중앙아시아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불교가 이미 이쪽도 많이 퍼졌는데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하는 거죠. 불교에서 이렇게 뭐 윤회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환생도 좀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그런가 이 아따라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리고 그것을 좀더이 드루즈교로 뿌리 내린 것 같고 파티마 왕조 시기 때 파티마 왕조 수도가 카이로거든요. 카이로로 왔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면서 이 카이로에서 또 있으면서 또 중동 중심을 있으면서 이 드루즈교를 좀 전파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건 여기서 또제 생각인데 워낙 정통 이슬람에 비해서 뭔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슬람 내에서도 이교도 취급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단 취급받은 거죠. 뭐 이단이든 이교도든 간에 정통 이슬람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쪽, 이런 쪽이 아니었을까. 좀 산간 지방에 있는 곳. 그렇게 좀 추측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뇌피셜입니다. 근데 정황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윤회랑 환생을 믿다 보니까 무덤 비석에 이름을 적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우 특이하죠. 이슬람 슈아파 자체도, 그러니까 드루즈파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마일파가 있고, 이스마일파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슈아파가 있는데, 슈아파 자체가 순위파랑 또 다른 점이 마그디 사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그디는 쉽게 말하면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을 뭔가 좀 구해줄 사람이 온다, 슈아파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영향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마흐디가 슈아파에서는 좀 추존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슈아파의 그 중심파, 가장 주류파가 이만파라 있지 않습니까? 이맘이란 것 자체가 순니파에서는 뭔가 일반 모스크, 그냥 보통 모스크 사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좀더이 무슬림 경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마을마다 있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맘이었습니다만, 슈아파에서는요, 거의 이렇게 크리스토교에서 거의 뭐 카톨릭에서 교황 취급되는 것처럼 매우 높은 급의 종교 지도자, 뭐 어떻게 좀 나아가 선지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가 이맘이거든요. 그 이맘이 12이맘파, 12이맘파에서는 12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그러면 12번째까지 있었다면요, 13번째는 어딨냐,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것이지만, 언젠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2이맘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마흐디 사상이 슈아파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드루즈파의 특징입니다. 모세,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 가르고 막 역사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불순종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래서 40년을 헤매게 되는데, 아무튼 그 와중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도로를 만납니다. 장인이거든요. 이 모세가 물론 어렸을 때 죽을 뻔하다가 아기 때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서 구해줘요. 그 모세의 어머니인 사람, 그리고 누나인 사람이 모세가 죽을 바에는 나일강에 뛰어가지고 누군가가 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진짜 애굽의 그 이집트의 그 공주가 그걸 구해내요. 모세를 구해내서 왕자로 키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청년이 되고 좀 젊어졌을 때, 그때에 그 이미 그때는 이집트에 유대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한 명과 현지 이집트 사람 한 명이 싸우다가 차별 많이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이집트랑 애굽이랑 같은 말이니까요. 그 쳐서 이스라엘 백성 그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그거를 모세가 몰래보다 참지 못해서 이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발각, 같은 동족 백성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모세가 그 당시 파라오 바로지 않습니까? 그 귀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인,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도망쳐서 아라비아 반도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십보라라는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때 장인 이드로거든요. 그때 만났다가 다시 애굽 돌아왔다가 뭐 바로한테 뭐 이스라엘 백성 구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거절하니까 10가지 재앙 뭐 이런 일을 받고, 아무튼 다시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 반도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드로 다시 만나거든요. 아무튼 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 성경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은 설명을 해야 갑자기 왜 이드로가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슈아이브라고 이제 아랍인, 뭐 이슬람 쪽에서는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인물이라 하더라고요. 뭐 이드로 자체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모세를 도와줬다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좀더 정확한 이유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드로가 아무튼 그 드루즈파에서는 가장 추존하는 또 종교적 인물 중에 한 명이고, 티베리아스는
갈릴리 서부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디베랴라고 나옵니다. 그 갈릴리 서부에 그큰 도시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곳이거든요. 저도 여기 답사 겸 여행 갔을 때 많이 갔던 곳인데, 여기에 이드로의 영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드루즈파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성지인 거죠. 이슬람, 정통 이슬람이 보기에 메카가 진짜 중요한 곳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즈파한테는 여기야말로 정말 중요한 성지순례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슬람과 또 다른 점이 뭐냐? 무슬림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무슬림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걸 안 따릅니다. 왜냐? 그들이 보기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무슨 형식적으로 뭐 5번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른 이슬람에 비해서 다른 이슬람 사람들한테서 차별받고 뭔가 이교도 취급당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하나의 또 이교도 취급을 받고 또 이슬람, 다른 이슬람이랑 구분되는 특징이 바로 지혜의 서라는 주요 경전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슬람 슈아파에서는요, 꾸란만 거의 인정하고요, 경전을. 순니파 같은 경우는 꾸란과 그 무함마드의 언행을 담근 뭐 하디스까지, 그리고 일부 뭐 율법학자라든지 뭐 종교학자들이 만든 뭐 꾸란의 경전 해석 이 정도까지는 좀 인정해 주는데, 지혜에서는요, 두루주파 자체가 좀 기원 삼고 있는 두루주파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창시자와 관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랍어로 하자면요, 라스 아일 헤크마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호크마 들어봤죠? 이게 알 헤크마거든요. 알 히크마, 라사 일알 히크마인데, 아무튼 그 지혜란 뜻의 호크마에서 나온 말이 맞습니다. 이게 또 기존의 이슬람과는 또 다르게 특이하게 경전 하나 더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구분되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무슬림으로부터 받은 역사, 박해받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기 때는 좀 다소 적으면 있었지만요, 그래도 많은 역사에서 좀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맘루크 왕조, 이때, 그러니까 파티마 왕조보다 한 세기 더 흘러갔을 때 생기는 왕조거든요. 아무튼, 그러네요. 그 파티마 왕조랑 오스만 제국 사이에 나타난, 우리로 치면은 몽골 간섭기, 원간섭기쯤 있었던 그런 왕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조선 중기까지 있었던 왕조라고 생각하실 때 되거든요. 그 맘루크 왕조 때 특히 좀 박해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드루즈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특히 이슬람, 기존 이슬람과 어떤 게 다른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록 아랍인이고 이슬람에 들어가는 사람은 맞지만 이교도 취급을 당했었고 지금도 그러고는 있는 과정인데 매우 또 폐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군이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켓은 남부 쉐바 마을 북부 한 지역에서 온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굳이 뭐 현재도 계속 국제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이스라엘 군의 그 어떤 잘못된 거라 판단되는, 그러니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민하게 하나라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으로 판단된 행위를 하면요,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잘못된 건지는 봐야 되지만, 계속 그 국제적으로는 잘못된 거라고 계속 이렇게 비난 화살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추측은 정확히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군이 괜히 거짓말 할 이유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군에서 발표한 것들이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이란제 팔라크 원 미사일 그 로켓인 걸로 밝혀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헤즈볼라 성이 확실하죠. 아까 헤즈볼라는 뭐 부인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란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제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자국 마을을 공격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 정한 걸 봤을 때 이렇게 헤즈볼라 쏜게 거의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탄도 50킬로 올파마다, 이게 엄청 작은 무게의 로켓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헤즈볼라는 일찍이 지난 토요일 팔라크 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통보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타겟은 이스라엘 군
한 본부를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미사일로 쏴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헤즈볼라가 쏜게 거의 기정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또 아주 강력한 보복을 요구하는 말까지 나오네요. 헤즈볼라 수장이 하산 나스랄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동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 레바논 평화유지군 있죠. 유니필인데 이 대변인이 말하기를 레바논과 이스라엘 당국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좀 기사 읽어보고 약간 내용을 받는 걸로 이해하면요. 이 레바논 평화유지군이 작년 10월 7일부터 현 시점까지 뭔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러 대상들에 대해서 대테러 작전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짜 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 레바논 평화유지군이 현재 어떤 실질적인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겠지만,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런 한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 물론 이때 피해를 당했던 아랍인들, 드루즈인들에 대한 정말 그 심심한 유감, 정말 슬픈 마음을 좀 표할 수밖에 없는데, 자, 아무튼 헤즈볼라는 동족 아랍인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심지어 뭐 약간 좀 이교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슬람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슬람을 공격한 것좀 약간 일반화시키기 좀 그렇게 하지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슬람이 이슬람을 공격했고 아랍인이 아랍인을 공격한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정황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여지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네, 분명 드루즈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뭐 갑자기 뭐 100배, 아 100배까지 아니고 뭐 2배, 4배 보복하겠다 뭐 이런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미 공격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서로 보복 공격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것은 좀 이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고요. 아디오스.